기다렸습니다. 레벨가 이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따는 거 어스파듯이 냅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많은 거 끊지 말았으면. 그래서 이 비타민 나무에 대해서 지식을 좀 얘기하고 금방 끝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손쉽게도 그렇고 하니까 좀 좋은 비누죠. 비타민으로 만든 비누인데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화장실에 넣으면 향도 많이 좋아지고 발 뒤꿈치 갈아지시는 분은 이 비누 사용하시면 많이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오늘 비타민 나무 100알씩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맛보고 오시면 될 겁니다. 자, 비타민은 여러분들이 뭐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듣는데 실제로 외모꾼한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땅이 있으신 분은 저희 연락하시면 외모꾼도 분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타민인데 이거 조금 제가 여러분들보다 비타민이 조금 더 나으니까 한 가지만 드릴게요. 비타민 많이 드시죠? 네, 비타민 많이 드신데 비타민이 좋다고 한두개 많이 드시면 오히려 내공을 고칠 수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비타민이 천연이 아니고 습의 측면에서 뽑아낸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게 다 분해가 되면 괜찮은데 다 분해가 되지 않고 다시 내려오다가 몸속에 남아있다 보니까 여러가지 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가지 힘을 쓰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의료기 전담 차원에서 저희에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서 비타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0학년, 10년 가게 되는데 5년 지나고도 수확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그래도 판도가 좀 좋았는데 올해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많이 하는 좌측 우측 보지 마시고 정면만 보시고 직진하시면 돼요. 정문 나가시면 바로 그 노트리오 있습니다. 회전 거기 그냥 바로 직진해서 횡단보도로 직진하셔서 가슴부터 골목으로 가서 50m 정도만 걸어가시면 봉화산 설렁탕이 있습니다. 좌측편에 직진해서 걸어가시면 50m 가시면 봉화산 설렁탕이라고 있습니다. 가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1시에 또 다시 강의가 시작이죠. 파이를 씻으시고 내일 같이 네 모르시면 운동하신다고
지금 원래 2시부터 시작인데 되시신 것 같으니까 3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